그러니까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전혀 안 맞죠. 아니, 말씀은, 사실 대표님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왜 댓글인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되는 것 같아.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시라니까 좀 이렇게 하세요. 자기 방송 분량만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네. 재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오늘,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네. 이제 농담한 들고. 거죠 지금. 네. 네. 그렇게 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 씨도 맞춰주겠다라는 그 네. 배려를 보여줬어요. 그 홍수영 씨가 질문하고 내용이 틀릴 수 있어요, 대답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속궁합이 맞지 않기를 원해요. 왜요? 네. 왜요? 대부분이 제가 네. 교제한 여자들은 네. 속이 맞으면 겉이 안 맞아요. 겉이 맞으면 속이 안 맞고 어? 둘 다 맞지는 않아요. 네. 여자 경험자 경험자가 있냐. 육체적으로 뭐 또 체위가 한계가 있는 스타일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체하고 하니까 아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 마음은 맞지만 몸이 안 맞으니까 멀어져. 저는 안 맞게 돼요. 이열하네. 마음 맞는데 몸이 안 맞아요. 한 번에 이제 잘 맞은 적이 있어요. 속과 겉이 같이 맞았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요? 왜? 여자분의 집착이 너무 세. 그러니까 밤에 너무...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그 여자분 집에 와서 어머니랑 밥을 먹다가 북어국을 먹었는데 코피가 왔다. 어머니가 뭐에 밥을 세고 된 거야? 그게 얼마 됐어요? 밤을, 그게 잠을 한 17년 됐어요. 17년 됐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어느 정도 됐냐 하면은 네. 그 친구가 자기 친구 데리고 소개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인사할 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친구가 오면 이쪽을 보고서 반가워요. 왜요?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 질투가 너무 세. 기본 세다. 이게 있잖아요. 기본 이렇게 아, 굉장히 이쁘네. 인상이 좋네. 그러면은 밥 먹다 말고 기회 되고. 이따 얘기 좀 해요. 요자 나오면 저는 그냥 이거예요. 존댓말 나오면 죽는 거야. 이따 얘기 좀 해요. 요자. 이상한 여자만 만나는 거 같아. 이따 얘기 좀 해요. 그러면 17년 전에 얘는 그랬나 봐. 아, 17년 전에 어린 아이를 만나는 거 그때 제가 무지 응원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을 몇 년 차이? 그 당시에 여자가 20. 아유, 진짜. 아유. 근데 그 여자가 또 굉장히 응탕했어요. 응탕했어요?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응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본인이 같이 응탕했네, 그럼. 같이 응탕했네. 같이 응탕했네. 잘 맞았네, 잘 맞았네. 근데 몸무게가 72kg. 100까지 싸면 72kg 나왔어요. 72kg. 저희가 지금 자기 자랑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잠을 안 재우니까. 저는 그 살다 보니까 아무가 와도